사칭 고품격 CCN 콘서트 같이 걸어가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음악을 하고 있지?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노래를 하지? 이런 얘기를 하다가 아, 주님께서 흘려보내신 물결을 흘러서 여기까지 흘러흘러 왔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아, 생각해보니까 참 은혜의 물결을 타고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 감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곡을 붙여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물결이라는 곡인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을 따라 또 지금 여기까지 또 이곳에서 함께 만난 여러분들을 또 축복하고 싶고요. 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이 많았어요. 저는 외아들로 태어났거든요. 사랑 많이 받고 태어났어요. 많이 받고 자랐고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자라고 사랑 많이 받고 자랐으니까 또 나도 내 안에 사랑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 좋아하고 그런데 결혼해서 제가 한 10년쯤 살았더니 제 안에 정말 저도 동일한 고백 사랑이 없더라고요. 참 이렇게 내가 사랑이 없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걸 고백하는 노래예요. 사랑은 없네. 네, 1부 끝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1부 마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부 시작됐습니다. 네, 저희 2부 먼저 시작할 텐데요. 저 진행이 하고 있는 팀들이 있습니다. 우리 1부 공연 못지않게 들려드릴 고백들이 많아요. 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비비크림 바르고 계세요, 평안이 지금.
지금 들려드릴 고백이 많거든요. 네, 저희 이제 2부 시작에 앞서서 우리 박수로 무대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록될 니고데모의 노래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였습니다. 2015년부터 계속해서 음반 좀 작업을 해왔었는데요. 이제 15년에 제 1집 인더 라이프라는 앨범을 발표했고, 그리고 올해 4월에 있는 찬미씨 1집 그들이 망주 안에 있을 때라는 앨범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들려드릴 곡은 이번 찬미씨 앨범 중에 저희가 가장 힘들게 작업했던 곡을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어떤 곡이죠? 네, 주 앞에라는 제목의 곡이고요. 굉장히 어렵게 녹음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더 애착이 가는 곡이기도 해요. 그래서 가사를 보시면서 같이 마음으로 묵상해 주시면 더 좋은 시간이 되죠. 흔들대면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아이의 뒷모습을 계속 따라가서 보다가 문득 이제 그러다가 아이들이 점점 중심을 잡으면 잘 차잖아요. 성장하잖아요.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 하나님 앞에서 나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거룩하게 또 성화되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나은 사람, 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저와 또 모든 청춘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노래를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흔들흔들이라는 곡 들려드릴게요.
같이 걸어가기를 하게 되었더라고요. 그동안 이렇게 걸음걸음 한 해 한 해 거듭할수록 아 진짜 이게 우리가 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구나 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항상 할 때마다 자리를 채워주시는 여러분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번에 특별하게 저희가 같이 이제 세션 하시는 분들까지도 모시고 풀밴드로 라이브를 진행하게 됐어요.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나름 되게 너무 준비하는 과정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이 공연을 통해서 여러분께도 전달되었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10번 해보자 라고 했는데 이제 오늘 끝나면 4번 남았거든요. 앞으로도 좀 많이 함께 해주시고요. 끝으로 마지막 인사 앵콜 때 뵙겠습니다. 마지막 곡 천국이 내게 드려드리겠습니다.